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시절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자,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분이 실천하고 계시고 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아주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미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네, 신호들이 뜨고 있습니다. 네, 잘 팔로우 하시고. 자, 다음 금융 뉴스 국제 경제에 예, 나흘째 하락 마감, 10년물 국채금리. 자, 금리, 특히 나스닥은 금리하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 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두 번 금리 올린 후 양적 긴축 가능. 또 약을 치죠. 이거는 말일 뿐이고, 실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미국 인력난 심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십시오. 예. 신규 고용이 적다는 얘기는 실업률은 낮죠. 예. 그만큼 임금 상승 압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 이익이 카자흐 사태 비트코인 폭락. 예. 이따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용 지표 부진의 하락 출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예. 원래는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 연준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제는 악재가 악재로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보시고. 자, 여기가 문제였어요. 유로존도 물가가 5%입니다. 예. 유로가 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요. 네. 자, 심각한 구인난. 그래서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잘 좀 보시고, 그죠? 예.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 예. 아이러니 하죠.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전환기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버핏 지표, 버블 지수. 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204입니다. 시가총액 및 GDP 마이너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긴축을 빨리 진행을 해야 이게 원상 복귀가 돼서, 예, 정상적인, 예, 경제가 돌아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엄청난 버블입니다. 예. 그 연준이, 예, 만들어 놓고 지들이 똥 싸놓고 지들이 쳐야 되니까, 예, 냄새가 고약하죠. 예. 근데 어떤 상황이, 예, 벌어질지는 봐야 되겠다. 올 버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11월 8일 날의 역사였어요. 215. 네. 그리고 나서, 자, 폭등과 폭락을 반복을 합니다. 반등을 줄 때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또 폭락을 해요. 시장이, 예, 살짝 맛이 갔습니다. 폭등, 자, 폭락, 반등, 다시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고점에 낮아지고, 이제 저점도 낮아지는. 그러면 결국엔 여기도 190대로, 네, 190대로 이제 내려올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 한 100%까지 내려와야 된다. 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실현이 가능하다. 왜? 네, 긴축과 테이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QT와 금리 인상. 그 충격은 가히,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CNN 공포지수. 네, 중립에 와 있습니다. 정크 번드만 극도의 탐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폭등, 폭락, 폭반등, 그 다음에 다시 폭락.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20근처로 올 걸로 보고, 그랬을 때 증시는 또 한 번에 엄청난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원달러 여기 환율인데요.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1197원, 1200도 다시 깼습니다. 지금 환율도 이제 널뛰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내려오면 여기 1192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걸로. 왜? 요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지지하고, 그러면 어떤 흐름이냐, 앞으로. 네. 자, 돌파 후, 자, 지지, 다시, 상승. 이런 흐름으로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환율이 상당히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요거 잘 신경 쓰시고.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봉상에서는, 네, 지금, 자, 7주째 이러고 있고요. 어제 조금 내렸죠? 예, 네,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와 잘 연계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쪽의 통화들이죠. 유로도 어제 상승을 했네요. 네. 상승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넘을 수 있느냐? 이 박스권. 자, 그게 관건인데,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잘 팔로우 하시고요. 아까 카자흐스탄인가요? 거기, 예, 비트코인. 자, 종가상으로는 지금 깼고요. 여기, 41,000, 네. 이때만 해도 내려올 생각을 못했죠. 6만 달러, 6만, 예, 8,000, 예, 6만 8천 달러였는데, 예, 지금 거의, 예, 3만 달러가 까였습니다. 네, 엄청나죠? 예. 그래서 여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 쌍봉 패턴에, 그 다음에 파동에, 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반등 고점, 네, RSI 68까지 찍고, 자,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다시 30 밑으로 내려갈 걸로. 그 다음에 자금도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제 예상가는 26,000달러인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위험 자산 중에서 먼저 빠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채 10년물. 드디어 여기 고점이, 네, 1.799, 1.8을 터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고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맞죠? 1.774. 네. 그러면, 이제는 10년물 금리가 위로 튀면, 자,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실질금리가 뭐냐? 네, 시장에서 우리가 기준금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10년물의 명목금리, 이게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거죠. 1.76, 예, 요거. 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네. 앞으로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네.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면, 예, 우리가 실질금리가, 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0.9에서 네, 0.8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다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면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투자하죠. 예. 여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이유가 뭐죠? 예.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예. 엄청난 돈을 풀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 있었으니까, 예.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면 돈을 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년물을 보겠습니다. 자, 2년물을 보시면 2년물은 좀 떨어졌네요. 그죠? 10년물은 오르고. 예. 자, 보세요. 떨어져도, 예, 0.86입니다. 대단하죠?
5년물, 예, 마찬가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30년물, 마찬가지 올랐네요. 자,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금리차도 오르고 있고, 예. 이렇게 올라야 좀 정상적이죠. 내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우리 채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항상 공유를 했어요. 이거 10년물 잘 보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예.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는 여기 1.8을 넘는지, 네,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1.9, 자, 2까지 넘는지. 그래서 1월 달에 이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 예,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 끝날지가 중요하고, 향후 상반기 때 이게 만약에 2% 넘어가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항상 이게 급등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거기에 따라서 하이일드 정크본드, 네, 얘는, 네, 얘도 다시 이제, 예, 파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 작년 12월 27일, 28일 요 사이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위험해요. 시장 중에서. 여기서 만약에 엄청난 폭등이 나온다면, 예, 매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하이일드 정크본드. 원래는 이게 숏, 하이일드 숏 ETF입니다. 이게. 예, 근데 그림이 뭐하고 똑같아요? 예, 하이일드 정크본드하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이일드 정크본드 수익률 가격을 숏인 거니까. 예, 역으로. 그래서 가격은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얘는 올라가고 있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DX RUT. 예, 어제 얘는 조금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이 더 많이, 예, 떨어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월봉입니다. 예, 월봉.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 자, DJI, 예, 폭락에 폭락을 하죠. 이제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SPX도 내려오고 있죠. 예, 자, 흐름이 너무 중요해졌다. 자, 그리고 자, IPO. 자, IPO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 자, 상승, A, B, 그 다음에 C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 이제 얼마나 빠질지 잘 보시고요. 재밌는 거는, 네, 여기가 한번 붕괴시켰더니요, 지지. 그죠? 예, 힘을 발휘 못 합니다. 보세요. 도치 캔들 떴죠? 예, 붕괴시켰더니 이틀 연속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IPO에서는 자금이, 예,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DR 호튼 어제 6% 빠졌습니다. 살벌하지요? 예. 이게 역사적 고점이라 그래요. 예. 거래량 무지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주택시장. 네. 한 번에 버블을 만들고 폭락했고요. 또 버블을 만들고 폭락 중이다. 자, 보실래요? 이때 모습. 네. 2005년 7월 달 양봉 세워놓고 그 다음 달 음봉 반등 폭락. 예, 그래서 여기 고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예, 무려 90%. 예,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리먼 사태가 내려오는 와중에 리먼 사태가 터졌고요. 지금 올버블이라고 그랬죠. 자, 작년 12월 달 고점 만들고 지금 이렇게 폭락을 시켰어요.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기술적인 근거는 다이버전스 폭락. 현재 다이버전스 이제 폭락 중. 예. 자, 그래서 지금 버블 신호만 지금 제가 여러 개 보여드렸죠. 예. 자, 정크본드, 예, NDX, SPX, IPO, DR 호튼. 네. 뭐 이거 말고도 뭐 버핏 지표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래서 다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주봉이고요. 자, 이번 주. 자, 지금 얘가 11월 8일 주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약한 15%가 빠졌고요. 자, 이때부터 내려오는 주봉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작년 11월 8일부터 내려올 때 보면, 자, 검은 게 많습니까? 빨간 게 많습니까? 검은 게 많이 많죠? 이게 무슨 뜻이죠? 난 이제 밑으로 갈 거야. 그런 뜻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누군가는 팔고 떠나고 있다. 그래서 많이 팔면, 다수가 팔면 어떻게 된다? 급속도로 하락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꼭 체크하시고요. 자, QQQ. 얘도 자, 11월 22일 주간부터 갑자기 고점 부근에서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자꾸 터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거래량이 심상치 않죠? 누구는 팔고 누구는 덜 사고 간다고 샀고 내려간다고 팔고. 근데 요 추세 깼습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여기를 연결하는 요 추세 요거 일단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뭐죠? 다이버전스 지금 시현하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 30 찍어요 밑으로 여기. 그러면 슝 하고 내려오겠죠. 아마 역대급 하락이 지금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몇 주간의 횡보를 통해서 지금 더 이상 치고 못 나가는 그런 상황. 나스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항상 보시다 보면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래서 이때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다. 급락은 아니어도 많이 내려올 지금 폼을 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RSI 값이 지금 현재 51이죠. 앞으로 몇주 동안 흐름을 보시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나스닥은 0.9%인데 QQQ는 1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게 선물 지금 지수 끝난 건데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US 테크 1.5%. 조금 안 좋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추세 붕괴시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점들은 붕괴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 저점 여기입니다. 350. 350. 그러면 이제는 추세적인 하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살짝 지금 구름대만 걸치고 있지. 자, 전환선 기준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잡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급락해서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나스닥에 대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죽해야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까? NDX, SPX, NDX, DJI, 역사적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올 타임이죠. NDX, RUT. 이제는 이거 이 정도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많이 내려올 모양이죠. 뭐이 정도,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자, 요 흐름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짜 팔로우를 잘 하시고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얘도 어제 요즘 3% 가까이 떨어졌어요. 장악했고요. 다크라우드 카바 장악해서 내려오고 있고 거래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자, 일봉. 자, 짱대 음봉 터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보시면 일단 전환선 기준선만 붕괴시킨 상태. 워낙에 반도체가 좋아갔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바로 여기. 그러면 이제 거의 하락 추세에 이제 접어든 모습이고.
자, SPX. 자, 얘도 하락 장악돼 있고요. 거래량 증가했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조금밖에 안 떨어졌지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죠. 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그죠? 안 좋은 모습이죠. 네. 자,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네, 얘는 의미는 이런 저점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에서 일단은 네, 전환선만 이탈했죠. 이제 기준선 남아 있고요. 네. 앞으로 이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자, 쇼링스타. 네. 자, 거래량 증가했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뭐 조금 하락했는데 네, 그래도 다우는 잘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죠.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로고 차트를 보시고 자, 월봉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이제 음봉이 나오는 건 뭐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제 몇 프로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예, 여기처럼 이렇게 큰 음봉들이 뜨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중요한 거는 이 다이버전스가 이제 어떻게 시현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예, 앞으로 다우지수 하락폭은 한 17,000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끝나고 중요한 여러 가지 버블 지표들이 지금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다 전환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려면 아직 조금 멀었지만 네, 지금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특히 나스닥이죠. 이제 여기 3% 한번 떴기 때문에 -3%.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이제 하락이 이제 얼마나 유리 나오는지 특히 여러분들은 -20%를 찍는 순간을 나스닥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써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 몇 퍼센트냐? 여긴가요? 아, 여기가 저점이 났네요. 7.6%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더 많이 내려오면 앞으로 한 13% 정도 남았죠. 충분히 이 정도 기세면 13%는 터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13%면 20%가 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QQQ로 한 325달러. 네. 325달러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나스닥 카운터 -20% 가는지만 보시면 이거를 만약에 찍는다 올 상반기 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뭐 다 집어 던져야죠. 빤스런 해야 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잘 챙기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